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에 설치한 어망이 어로한계선 이북으로 올라가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저도어장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동해안 최북단 항구인 고성 대진항을 출발한 어선들이 속속 저도어장에 도착합니다. 어선마다 그물을 끌어올리자 큼지막한 개가 연이어 올라옵니다. 북위 38도 33분에서 어로 한계선인 38도 34분까지 1.8km 구간에 걸쳐져 있는 저도어장. 개와 문어 등이 많아 황금어장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고충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까지 동해 연안에 생성된 강한 북상해류로 어망들이 어로 한계선 이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어업인들이 쳐놓은 어망이 물살에 떠밀려 어로 한계선 북쪽으로 올라갈 경우 허가 없이는 건져올 수가 없게 됩니다. 고성군 거진과 대진항 어업인들이 쳐놓은 어망 가운데 무려 절반가량이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는데 그물의 총 길이는 무려 140여 킬로미터, 1억 6천여만 원어치나 됩니다. 어망들이 북상으로 떠올라가 물 위에 떠올라가게 되면은 엉켜가지고 어민들이 지금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성군 수협은 현재 해군의 북상어망 회수 작업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